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한 번 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삶의 기쁨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2절 우리를 깨끗해 우리를 깨끗해 한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천국에 전향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복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하며 하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있도다. 손을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한 번 더 구원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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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첫날 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엎고 그동안에 체험하지 못해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해달라고,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처럼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과 영성,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우리 강사님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삼창 부른 다음에 간절히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이 성회를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심령마 터치하여 없애고 마가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의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권일로의 가정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심령밭에 놀랍게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길 우리 한절이 바랐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강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권을 다하시고 체력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곳까지 오셔서 하오니 이곳에 보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근본적 목적과 뜻을 이루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완전 끝날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뒤집어엎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례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길 여호와 우리 한절이 바랐고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사님을 강권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도 지금까지 붙잡으시고 오늘 또 선포하신 메시지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요 광고를 먼저 하고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히 허락하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제가 19살 때 우리 강사님 처음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데 거의 42년 만에 이렇게 그때는 제가 신학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모시게 돼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강사님 조금 더 소개해 드릴 거고요 또 외부에서 오신 또 이렇게 전도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혹시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안 일어나셔도 우리 박수를 한번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날 집회지만 아마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내일 새벽 6시에 있고요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전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인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15살 때 하나님의 성령 체험하고 방언 받았어요. 15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연세 드시고 우리 하신 분들 다 이미 성숙하고 하나님 잘 믿고 계시지만 어떻든 간에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놀란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이요 교도가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것처럼 우리 성장님 앞으로 그냥 가져오시고요. 강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 우리 허봉랑 선교사님 제가 오면서 여쭤봤어요. 이름이 독특해서 아마 전 세계에 한 분밖에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맞대요. 전화번호 책이나 다 뒤져봐도 없다고. 하나님이 군계일학으로 아버님이 군계일학으로 그 닭 가운데 천 마리 닭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봉황이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지어주셨다는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20살 때부터 집회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81이신데 지금까지도 이 한국,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지금까지도 이렇게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 설명은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에 김일국 목사님이라고 경성교회가 아니라 경성교회라고 제가 고쳤는데 경성, 이 시대를 경성, 경성하지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하신 것 같아요. 김일국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성가대에서 교사도 하고 그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40일 금식기도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분들이 이 목사님과 이 선교사님 얼마나 참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몸바치니까 살아오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마음을 열고 더 은혜 받자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니까 절대로 이렇게 다르게 듣지 마시고 김일구 목사님이 금식기도 40일을 3번 하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오면서 여쭤보니까 금식기도를 8번 40일 금식기도 막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의 영성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준비되신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셨는지 몰라요. 10년 전에 하나님 나라 이제 가셨고요. 그 미국으로 82년 때 오셔가지고 제가 홍천 에브라임 기도원에도 저희 집사람 같이 가서 은혜 받고 해봤고 또 미국에 오셔서도 이렇게 기도원을 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끼치시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새벽 6시에 출발하셔서 비행기 두 번 받고 타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여기 교회 4시 40분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이 되게 피곤할 수 있지만은 목소리 들으시면 그 은혜 중에 받은 찬양과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허봉랑 선교사님 세계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 복음에 사신 우리 선교사님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 뒤에 이건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다시 처음 뵙죠.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여기 오기 한 달 전부터 저는 9.11 이모전시로 병원에 두 번 실려가고 죽다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 집회를 취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 허락질 않으시고 제가 믿음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달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회개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뵈니까 참 감사한데요. 한 사흘 전까지도 걱정을 해요. 식구들이 못 가게. 그런 걸 나는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성곤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애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19살 때 저를 만났었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노래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60년 복음을 전하면서 60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이 노래를 지었는 걸 갖다가 이성곤 목사님이 그때 19살 때 음대를 나온 것도 아닌데 나는 노래를 부르고 자기는 피아노 치면서 곡을 만들어서 이 책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성곤 목사님이 정리해 준 그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려고 내가 나이가 80 넘어서 이제는 음성도 제대로 안 나오지만 여러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란의 파도 넘어 잔잔한 호수가에 조용히 하늘 보며 예수님 기다리네. 오 구름 타
타고 오시는 그님 세마포 단장 한 달 데리러 꿈같이 오시리라 녹음방 처우거진 아름다운 동산에 평화의 그리스도 영광에 쌓여오네 오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당신은 영원히 우리의 님 오 주여 오십소서 헌금 기도하라고 안 그랬습니까? 예, 지금 해요. 여기서 그냥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면은 공중에 나르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사운데 이번 이 성경이 열어진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가지 말게 하시고 생각 마음 뜻을 주 앞에 드리며 일생 잊을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성령의 체험과 치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은혜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린 감사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중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까지 들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셨다는 것을 만민이 보고 듣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영 넘치는 복을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과 역사만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길 믿고 오늘 밤 부족한 종 막대기 같이 섰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귀에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뇌와 정신과 영혼까지 완전히 거듭날 수 있는 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길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제가 소리는 지르지만은 정상이 지금 아니지요.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비행기 탄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여러분이 아마 목사님의 광고를 듣고 기도를 하셨겠지만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저를 살려서 여기 오게 하신 줄로 믿고 많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본 사람 내일 저녁에 안 하면 아이고 다 끝났구나 난 주기도문 하고 가야겠어요 내일. 그러니까는 오늘 저녁에 본 분들 내일 저녁에 꼭 나오시기를 바라고 저를 보고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불교의 집안에서 자라났고 작은아버지가 절의 주지스님입니다. 나는 6살 때부터 중되려고 작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중을 안 만들고 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하고 종하고 사이는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깨달아 보니까 점 하나 사이더라고요. 밑에다 찍으면 지옥 갈 종이고 위에다 찍으면 천국 갈 종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 동네는 교회도 없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절에 가서 나는 밤낮 국민학교 때도 60리길을 절을 작은아버지 하는 절에 가가지고는 불공 드리기를 부처님 제자가 되겠으니까 날 좀 우리 아버지 같이 서른 몇 살에 안 죽고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래서 81살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그런 헛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무리도 보니까는 중 만들긴 안 됐다 싶었었는지 종 만들려고 저를 예수 믿는 여학교를 들이보내서 성경을 접하게 됐어요. 성경 봐도 나는 학과로 보지 그거를 믿음으로 보지 않고 근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는 부처가 하나님인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아들 낳게 해주고 딸 낳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줄 알았는데 뭐 예수는 누구고 또 하나님 누군고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택하려고 작정하셔가지고 성경을 접하면서 마음에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부처는 누구야?
저물주는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다 피조물인데 부처는 뭐야? 내가 작은 아버지 닮아서 불공을 한 절을 외워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극락으로 가봅시다. 극락이라 하는 것은 온갖 고통 전혀 없고 황금으로 집을 짓고 연꽃으로 대를 모아 아미타불 주인되고 이러거든요. 석가모니가 봤다 이거요. 들었다 이거요. 그러나 라마다경 38장 8절 말씀에 8만 대장경 중에서 라마다경 38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언젠가 예수 오시면 석가모니 내가 깨달은 도로는 기름 얼만 든 것 같다. 믿습니까? 야 우리보다도 전도를 더 잘했지. 언젠가 예수 오시면 석가모니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든 것 같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지. 석가모니도 전도했는데 우리는 아멘 하는 것도 힘들어서 축축 앉았잖아요. 불이 꺼지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식어지면 우리는 입이 붙어버리고 찬송이 안 나가고 기도가 안 나가고 아멘이 인색하고 미국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피곤해. 파트타임 뛰지요. 풀타임 뛰지요. 오버타임 뛰지요. 그 다음에 죽을 타임이 오잖아. 피곤하대. 돈 벌러 가는 데는 눈이 바짝 뜨이고 정신이 나는데 교회 가는 거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길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왜 한국 같은 데는 세계 대형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 몇만 명, 몇십만 명이요. 지금 몇천 명 교회는 대형 교회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새벽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몇 안 되지만도 10분의 1도 그나마도 그 가운데서도 진실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은 입은 다물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은 뜨거운데 아직까지 새벽에는 나와도 육성이 강하고 인간성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입이 잠시도 쉬질 않아. 세금이 안 나가니까 다행이지. 내가 만일 대통령 되면 세금법을 하나 내서 말만 하면 세금 거는 남 전부 입 다물고 살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껍데기로 믿고 겉으로 댕겼지 교회를 열심히 내는 거하고 성령으로 심령이 뜨거워서 헌신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는 선생 소리를 좋아했거든. 범이 없는 것에 토끼 선생질 한다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아 가르치면 반사책을 보면서 가르쳤죠. 공과책.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인간들이 죄가 많아서 그랬지.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는데 뭘 나 때문에까지 죽었나. 찬송가 부르는 것도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서 이건 안 불렀어요. 그리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이것도 나는 잘 안 부르고요.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다 아니 나 이거 가사 더러워서 안 불렀어요. 교회를 댕기는 사람이랬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교인 숫자는 들어가도 거룩한 성도 하나님이 자녀를 못 됐다는 거지. 그래도 남들은 나를 보고 믿음이 좋다고 그래. 사람들은 껍데기 보고 아직 평을 빨리 내리거든. 나는 그때 여학교 다닐 때 날 보고 유관순이라 그러길래 결심하기를 검정치마 흰조고리는 내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나와서는 검은치마 흰조고리 입고는 머리꼬리를 따가지고는 갑사댕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때 미니스커트 20cm 나올 때인데 나 혼자만 그거 입고 나오니까 노인네들 좋아하는 건 말도 못하고 우리 남편도 나 검정 치마 흰 조거리에 머리 꼬리에 속아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엄청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요. 의뢰의 여러분도 이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누가 믿음 좋다 그러면 믿음 좋다는 소문 때문에 좋은 척하고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남의 이목 때문에 행동하는 거 이거 위선이에요. 근데 주일학교 반사 헌신예배에 제가 설교 한 번을 했어요. 반사들이 통과했기 때문에 장로교 합동식이라 절대 여자는 강단에 못 써. 그런데 그냥 반사들이 연자대모 해가지고는 목사님 움직여가지고 당회가 움직여가지고는 날 허락을 했어요. 원고 받아가지고
괜찮고 달랑 목사님이 책임지고 세우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반사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통과시켰잖아. 내가 며칠 동안에 얼마나 책상 갖다 놓고 거울 걸어놓고 시계 갖다 놓고 그냥 웅변하듯이 그냥 연습을 해서 얼마나 30분짜리 원고를 달달달 외워가지고는 그날 가서 했죠. 처음으로 교회 역사 이래 여자가 강단에 가는 게 처음이야. 그래서 막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얌전하고 조용해서 이거 원고 돌릴 때만 이거 이럴 때만 손 돌리지 깜짝을 안 해요. 부동자세야. 그런데 이게 뭐에 하나 올라가더니 막 예수께서 갈릴리 막 이랬는데 뒤에 머리꼬리가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난리가 났어. 그 애들이 나중 말하는데 입체 영화 보는 것 같더래. 너무 재밌더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헛소문이 나가지고 강원도 춘천 시내에 저 제일 장로교 허선생이라는 처자는 어디서 은혜를 받았더니 설교가 능력이 있더라. 이야 헛소문 사람 죽이대. 그러니까 여기지 각 교회에서 날 초청을 하기를 장남성 침례교를 망라하고 청년의 헌신예배, 학생의 헌신예배, 여전도의 헌신예배, 세신예배 다 불러 다 불러. 매주마다 설교를 나가니까요 여러분 컨닝하는 거요. 기본 실력이 있는 사람은 컨닝이 되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은 뭘 써야 될지 몰라서 못 써요. 나는 완전히 백지거든. 근데 한두 번은 원고를 써서 애를 썼는데 그다음부터는 그게 귀찮고 기본 지식도 없는 데다가 성령 받은 일도 없는 데다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때 인간들이 죄가 많아 죽어졌겠잖아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은 저를 종 안 만들고 종 만들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춘천 제일장로교회 헌신예배 한 시간이 내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헛소문이 나서 각 교회 다니다 보니까는 내 미천이 다 드러나고 한계가 드러나니까는 설교 된 게 귀찮더라고. 막 우리 교회 같은 여자 반사들이 수십 명이 큰 교회니까 날 보고 허 선생 뭐 이리 와 이러던 사람이 전부 달라져서 말해요. 허 선생님 이리 와요. 여자 하나가 더 붙었어. 막 너무 부러워해. 하여튼 신문기자가 다 따라댕겼어요. 그게 20살 때요. 21살 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허 선생 내일 내가 데리러 갈게. 강원도 춘천 시 경찰서장 부인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집에 가정집회를 한대. 나는 집에서 가정집회 소리도 처음 들었고 가정집회가 뭐래요? 그새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왜 집에서 예배 드려요? 교회에서 안 드리고. 나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야 그러길래 아니 아는 소리도 그건 듣기 싫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데리러 오는데 날 보고 설교 준비하라고 해서 아니 설교는 일주일 전에 말을 해 원고를 쓰죠. 갑자기 무슨 설교 준비해요? 그랬더니 야 성신이 하라는 대로 하라우야 그러길래 성신이 뭔데요 또? 성신이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성신도 모르고 설교하러 돌아댕겼니? 나 그런 거 몰라요 그따오. 야 길지 말라야 평안도 여자야. 오늘 가서 너 성신 받으라 그러고 너도 성신 받으라. 아니 나 그런 거 안 받아요. 난 안 가요. 아 이 양반이 같은 헛시라 무대뽀예요 아주. 그럼 이리 타라고 차 타.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국민학교 2학년 중퇴거든요. 근데 널 날 뭐 가르치는데 내가 얼마나 그 일을 무시했는데. 근데 이러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읽으라우.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성신 받으십시오. 성신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나도 안 받은 성신을 누구 보고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 오늘 성신 받으라고. 아, 내리겠다 해도 안 내려줘요. 갔는데 경찰서에서 한 100m 떨어지는 곳에다가 서장 관사를 잘 지었고 울타리를 넓게 쳤는데 멍석을 뒤에 깔아놓고 강원도 춘천 시내에 은혜 체험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다 모였어요. 150명. 가정 개인 집회 150명이 꽤 많아요. 난 그런데 처음 가봤는데 우리 주일학교 반사들이 미리 앞장서가지고 아유 허 선생 온다고 좋아서 난리가 났어. 이 양반이 사회를 봐. 여러분이 사모하고 사모하던 허 선생님이 왔으니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은혜 받으래. 그래서 내가 아이고 무식이야 무식이야. 마음에 또 무슨 문이 달렸다고 마음문을 열으라냐. 나는 내가 무식한지는 몰랐거든요 그날까지. 그래가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니까 가르쳐준 거는
회개하고 성신 받으라 소리밖에 없으니까는 그 다음에는 성신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라길래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네요.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부시려고 다른 교회에서 설교한 거 요만큼도 생각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오직 그 할머니가 가르쳐준 성신 받아라 이 소리만 생각나. 야, 오늘 내가 망하는 날이구나. 그리고는 가서 막 그 모여온 사람이 비쌀머리스러워. 할 일이 없어 모여갖고 날 애를 먹이나 싶어가지고 전에 없이 아주 여 개살이 똑똑 흐르는 아주 못된 모습으로 째려보면서 여러분 성신 받았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들이요, 나는 그 꼴나게 말하고 태도나 자세가 흘러먹었는데 그 이들이 너무 겸손하게 아멘. 성신 받은 사람은 겸손하더라고요. 소리 크다고 기죽는 게 아니야. 음성이 크다고 기죽는 게 아니야. 음성이 작아도 그들이 진실이 나에게 전달되면서 기가 죽어버리는 게 하, 나만 안 받고 다 받았네.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더 해야 되잖아, 그지? 성신 안 받고 믿음 지옥 간다고. 좀 기가 죽어가지고 음성이 좀 작아졌어요. 성신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대요. 내가 가니까. 그때 뭐다? 아멘 옳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땀이 여기서 흐르고 뒤에서 흐르는데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날 처음 먹어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이 난처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왜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나? 이런데 갑자기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를 보내준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목자를 세웠다는 걸 그날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이들이 온 게 아니라 그이들을 위해서 나를 세우시고 날 깨뜨려 부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쩔쩔 매는데 갑자기 입이 쫙 열리더니 얼마나 속도가 빠르고 입이 빨빨빨 쏘더니 난 그렇게 빨리 말한 것도 처음이지만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 그대로 어쩔고 했더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나님이 나는 말세에 대한 설교를 부흥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니까 못 들었거든 어디서. 그런데 그냥 설교가 터져나왔는데 사람들은요 내가 막 설교를 이게 딱 양쪽에 붙잡고 꼼짝 따라고 입만 열고 라라라라라 하는데 저희들이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아까 본문 읽을 때는 오순절날의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던 모두 아멘 아멘 조용해요 성경 읽는데 뭐 아멘 아멘이야 이랬거든요. 지금 막 성령의 말씀이 막 쏟아지는데 폭포수라는 말 그날 처음 느껴봤는데요. 나도 모르는 얘기야. 근데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회개가 터지는데 시끄럽다고 그러고 싶어도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입이 계속 말씀을 내 입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40분을 정신없이 그냥 했어요. 막 설교 듣는 중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회개가 터지는데 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은 처음 봤거든요. 부흥에 그 난리쳐도 안 가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권사님이 치마를 잡아당기면서 그러길래 예수께서 하다가 예. 됐어 그만하면 됐어 이제는 통성기도하라 그래. 그러길래 내가 통성기도가 뭐예요 또 너는 통성기도도 모르니? 몰라요. 그럼 통성기도하라 그러라우야. 그러길래 예수께서 그래놓고 마무리도 안하고 둘이 시큰 얘기하다가 모두 통성기도하래요. 얼마나 그때는 나를 허물치 않더라고. 그리 경털인 걸 그이들이 허물치 않더라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벌집 수신 건 저리 가라. 지금 동성기도 하자 해도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잖아. 오늘도 아까 음악하는 사람이 기도하자 그러는데도 그분 혼자만 하지 여기는 모두 조용하대. 니 해라 하고 목사님이 나와서 주여 3장 하자. 주여 3장까지는 모두 잘 따라 하더라고. 그나마 앵앵앵앵앵 다 들어가던데 그만큼 기도가 지금 힘이 빠진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굉장하거든요. 목이 매일 쉬어서 터졌었어요. 통성기도가 난리가 나길래 내가 이랬어요. 나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막 떠드는 게 통성기도구나. 보이는데 막 웬 남자가 막 떨어요. 그러길래 아까 저희 들어올 때는 안 그랬는데 금방 중풍이 들었네.
이쪽에서 또 막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경찰서장 부인이. 너는 경찰서장 부인 돼서 얼마나 뭐 와이를 처먹었길래 그리 회개할 게 많겠네. 한참 해라 야. 여기 처녀들이 주일학교 반사들이 아버지 아버지 내질 용서 달게. 얼굴은 반반해서 연애는 또 얼마나 해적했길래 죄도 많겠다. 한참 물어라 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주여 알다시피 보다시피 나야말로 수천으로 쏘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너 뭐하니 그러길래 아이고 일어나야 볼 게 많아요 볼 게 많아 그랬더니 볼 게 많은 게 뭐냐 너 회개하래. 일어나서 머리를 꽉 집는데 그게 안수였어. 나 머리 털라고 전반은 안수. 아이 손나요 난 머리는 왜 안아요 이랬더니 회개하라우야. 그리고 등을 탁 치더라고요. 내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난 저런 광신자들 싫거든요. 울기는 뭘 죄를 헤쳐먹고 울어지겠는지 난 이 요란한데 다시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랬더니 내가 입이요 대고 아가리채는 버려지면 여기 누가 찢어놔야 회개하라 죄 없다 하는 자가 죄인이라. 근데 아가리가 이만큼 벌어지면서 말이야 이게 찢어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덩어리에 이런 불덩어리가 쾅 떨어지더니 이게 전광석화란 말이 있지 얼마나 빠른 번개불 같은 거 앞으로 확 오더니 얼굴 다 없어진 것 같고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덩어리와 가슴이 뻥 뚫어진 것 같더니 우와 나는 교회 나가서 한 번도 울어본 일 없어요.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내가 죄가 없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를 지은 게 없어. 우는 사람 보면 불쌍해. 뭔 죄를 얼마나 짓길래. 아유 정말로 딱하지기도 하지. 근데 이게 아마 우와 회울음이라는 게 있어. 닭이 회를 치면서 꼬꼬대 가는 것처럼 울음 그건 절제가 안 되던데요. 얼마나 울어대고 영안이 뜨여지더니 내가 목탁을 들고 작은아버지 목탁을 들고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이걸 두르면서 그 연보라던 것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니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얼마나 내가 위선자인 걸 알게 하시고 얼마나 울은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뭐 통곡한데 나는 또 그렇게 눈물 뭐 시인들이 막 방울방울 눈물이 흐르고 이거는 아니야. 쫙쫙 또락물 내려오듯이 눈물이 흐르는 것도 물론지만 땀이 비어듯하고 그 다음에는요 코가 또 어디서 모였던 코가 한꺼번에 그렇게 터져나오고 해서 쫄쫄 4명살이 같이 내려오는데 그날따라 또 번데낸다고 비료도 치마를 또 입고 공단적으로 입고 갔잖아. 그랬더니 이 비료도 치마는 물만 떨어져도 이상하거든요. 코가 한 바가지나 떨어져니까 난리가 났어. 권사님이 날 보고 아이고야 이 생짱 오늘 수지 받았다 너 성신 받았다 그러는데 아까는 뭐 나보고 생짜라 그래서 기분 나쁘더니요 나는요 지금은 너무 타당한 말씀이야 생짜고 말고지. 그날 울면서 성령을 얼마나 받았던지 그날 받은 성령이 81살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아서 나간다 수양사만 나간다 남들이 나를 그래도 인정해줘. 내가 교회 일 좀 했더니 내 이름이 좀 올라갔어. 내가 목사 안 된 이유도 천당에 목사 간다는 말, 봉사 간다는 말, 감독, 총회장 간다는 말 하나도 없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는 거지 공로자, 공로 표창 그런 거 받지 말아요. 교회에서 교회 주는 목사님들도 안 좋지만 받는 사람도 갖다 도배질 해놓잖아요. 나는 내 위선이 다 거달랐어요. 그날 성령의 인침을 받은 날에 내가 완전히 박살나고 작살이 나고 불신이 없어지고 의심이 없어지고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제대로 나고 아버지요 아버지 소리 못했어요. 주여 내 영혼이 뜨겁도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더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지면서 얼마나 그날 울었는지 몰라. 야 너 성령 받았다 일어나서 찬송인도 하라 그러길래 계속 울으니까 수건 갖다 주고 코를 횡령 풍자로 끝도 없이 나와. 그리 땀 닦고 뭐 비료도 치마 예왕 다 망가진 거 어떻게 섰더니 찬송인도 하라 해서 뭐하니까 그때 534장 잠시 동안 세상에 더 살며 항상 찬송을 하다가 이 찬송을 하래. 나는 교회에서 반나 울어도 못하는 이것만 불렀지 그런 거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불러본 일이 없어. 어?
그래서 나 이거는 모른대요. 너는 뭐 공부는 왜 했니?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니 또 그래. 그래서 나는 몰라요. 그랬다. 여기서 뭐 또 잠시 동안 세상에 더 살며 항상 찬송을 하다가 어쩌면 그 가사와 곡이 그렇게 좋던지. 내 귀에는 천사의 메아리 같아.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내가 1절서부터 4절까지 부르는데 이 권사님 그래. 야 계속 부르라우. 야 성령님만 다 성령님에 계속 부르라우. 다른 거 부르지 말고 그것만 계속 부르라우. 한 번 딱 부르는데 악보와 가사가 머리에 딱 압력이 되더니 찬송가 놓고 뒤에 십자가를 벌리고 잠시 동안 세상에 더 살며 항상 찬송을 하다가 막 이 몸이 찬양은 본 일도 없어. 근데 양쪽 소리요. 박자를 잘 맞추니 말할 수가 없죠. 막 이렇게 하면 이 짝 사람들이 확 쓰러지고 이렇게 막 쓰러져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 권사님 저희들이 왜 찬송 부르도 왜 자빠져 가만두라우. 야 입신하는 거야. 그렇게 입신이 뭔데요? 언제 설명하고 앉았니? 그냥 부르라우. 그날 받은 그 성령의 힘으로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천국에 대한 거 내가 지옥만 안 봤어도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옥 봤기 때문에 천국은 좋은 사람 가고 지옥이 없다면 뭐 아무데나 묻혀 죽지 뭐. 아이고 하나님 내 그 마음보를 알아서 지옥을 보여주시더라고. 여러분 내가 오늘날까지 60여 년을 이 복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천한 인생을 중대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착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선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로가 많아서가 아니요. 집안이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우리가 뻗을적거리고 딴 길로 나가는 걸 교회 안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들이몰아서 현재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 자세를 다시 고치세요. 교회 숫자만 채우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일날 예배 오는 걸 아주 큰 출세하는 것처럼 내가 주일날 나가준다 하는 식으로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런 것들 하나도 구원 못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성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세 천국의 소함이 확고한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자랄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날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늙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오래된 게 따고 직분 맡았다고 늙으면 안 되는 거지. 늙은 행세해도 안 되는 거고 늙은 대접받으려 해도 안 되는 거고. 에스겔 9장에 보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앞자리는 늙은 자들보다 때려잡아라 그랬더니 우리 지도자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압니까? 이 젊은이들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엉뚱한 길로 가고 얼마나 불신하고 얼마나 하나님 없다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게 황금 자리에 앉은 거고 주님이 특별히 선택을 받았고 특별히 주님 특별한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가준다. 오늘 하도 오라니까 한번 나가준다. 뭐 늘은 할매가 온다는데 뭔 소리 들을 게 있겠나? 유식하게 붙인 게 부지되지 뭐 무슨적으로 학술적으로 무슨적으로 적적에 붙여야 가지. 아이고 여러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우리나라 적화통일하는 앞장서 있고 법조원 몽땅 다 국회의원 야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여당 쪽에서도 나만의 모든 거가 폐지된 지가 지금 오래됐고 이 순간이야. 하나님이 뒤집어 놓기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지나면 기독교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태극기에다가 분홍 빨간 색깔 칠한 거 보셨어요? 그걸 보고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게 대한민국 다 죽었지. 3.1운동 혁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내놓은 그 선구자들과 순국자들과 순교자들 앞에 낯짝댈 자격도 없고 만세는 거기서 태극기 들지도 인공기 들고 북한으로 가서 살지. 여러분 내 말하는 걸 잘 들으셔. 우리 외국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만일 한국이 잘못될 경우에는 월남 신세 지는 거예요. 월남이 망하고 월남 백성들이 자유를 향해서 배를 타고 나왔을 때에
한 대마다 올라오면 발사한다 그러고 물에서 빠져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라 잃어버린 그들이 내가 떨어졌어요? 아, 이리 주셔야 될 거야. 늙으니까 떨어진 것도 몰라. 여러분 나를 봐줘요.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부흥회를 댕기던 사람이고 한번 설교하면 세 시간씩 했던 사람이요. 근데 많이 줄이는 거고 이번에 여기는 오는 거는 기적이지 올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살려서 이성근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고 한번 보고 죽어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이외에는 살 의욕이나 살 이유가 나는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 땅 위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아유 나 이것 때문에 살아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오늘 여기 마지막이라면 이제 여기서 지금 여러분 또 골치 아프니까 나 다 간 다음에 강단에서 설교하다 두 번 쓰러져 본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참 고비고비도 많은 고비를 겪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만드시는 거지. 덜 된 부분을 만들고 지가 무슨 능력이나 있고 은혜가 많아서 아주 신령해서 부르는 줄 알고 착각해서 건방질까 봐 깨뜨려 부시는 거지. 별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은혜의 정의를 내리려면 방언하는 거다 예언하는 거다 말씀 설교자라는 거다가 아니요 병 고치는 거다가 아니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고쳐! 바꿔줘야 되는 거고 고쳐야 되는 거고 달라져야 되는 거지. 직분 가고 천당 간다는 말 없죠. 부흥에 많이 탱겼다고 천당 가는 법도 없고 우리 남편은 금식기도 많이 했다고 말했지만 금식기도 18번에도 아직 육성이 살아있더라고. 근성에 남아있고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한 것이 인생이야. 저는 몇 번 사경을 헤매면서 119에 실려가서 보니까 한국에는 우선감 링게로 맞고 그 다음에는 열이 오르면 해열제부터 주거든. 이 병원에는 911이 와가지고 실어서 그 안에서는 막 그냥 산소호흡기도 되고 이러더니 갖다 그거 다 띄고 나서는요 5시간을 검사만 하고 피만 뽑아. 드라큘라처럼 피 뽑아서 검사만 하지 아니 열을 내려주나 혈압을 내려주나 잠을 못 잔다는데 잠을 자게 해주나 거기 왜 실려가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결론은 병이 없대. 그러니까 나 때문에 고생하고 왔던 며느리하고 손주들이 좀 시큰둥한 표정으로 병도 없는데 할머니 뭐하러 고생하고 자기네 고생시키나 이런 표정이야. 그래서 내가 집에 앉아 그냥 죽자 그거 실려가지 말고 살려고 아둥바둥 할 것도 없어요. 오늘 내게는 제일 아름다운 날이고 하나님 복된 날이야. 내일이 무슨 꼴을 보려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아둥바둥 비자민 ABCDEFG를 다 못 간잡겠냐고요. 인삼도경 꽈먹은 사람이 제일 먼저 죽더라고. 나는 산꼭대기에서 고생 얼마나 했는지 말로 못해. 굶은 거 말할 수가 없어. 풀 뜯어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영양제 먹고 뭐 녹용 따라 먹은 사람보다 이렇게 질기게 살잖아요. 가끔가다 식구들 애매기고 나 길들이려고 자빠져서 실려가서 걱정이지 그 외에는 아픈 데가 없어요. 팔다리 허리 등골이 안 아파요.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또래 보면요 다 막 화장을 찍어 바르고 차 바르고 난리 쳐도 나처럼 이렇게 주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81살 됐는데도 날 보고 하도 우리 친구들도 너는 어째 그렇게 주름이 없냐 하길래 아니 그래도 친구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냥 올 수 있냐 아침부터 그냥 다리미를 뜨겁게 해가지고 쫙 데리고 왔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육성 살아있고
받았는 줄 알았는데 열매 없는 죽정이 아닌가. 남은 나를 천사같이 바라보며 인정하나. 나를 보는 주님 눈은 공의 사랑 어떤 눈일까. 은혜 충만한 것 같아 날고 뛰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은 것은 진정 회개할 것뿐이라. 주님 서실 그 자리에 넌 비켜 내려앉고 영광 받을 그 위치에 너의 모습 숨어 버려라. 주님 서실 그 자리에 다 있잖아. 능력 좀 나타나서 병 좀 고쳐주면요, 내가 고쳤다고 내가 고쳤다고 얼마나 내가 가나. 지가 어떻게 고쳐. 우린 주님 손에 붙들릴 막대기에 불과하고 우리는 풀잎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천한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가난한 저에게 하도 배가 고파고 남편이 시집 갔더니 시집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처녀가 시집 안 간다고 소리하고 이가 주인이 없는 것처럼 이가 참 뭐 이가 있으면요 누구한테 올맞다 그러지 내 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처녀는 그냥 하는 말이 시집 안 간다는 말이야. 그냥 해보는 소리야. 나도 시집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했지. 그랬더니 남자가 눈에 쏙 들어오니까 혼이 빠져가지고는 그냥 안 간다는 소리 잊어버리고 홀랑 갔더니 하나님이 야 길퉁머리를 들여주는데 결혼하는 날짜에 신랑이 없어지질 않나. 결혼했더니 깨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자갈이 쏟아지는 거야.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기 전에 이게 뭔가라는 것부터 먼저 알게 됐어. 와! 앉아! 가! 꺼져! 이래 날 보고. 내가 연기도 아닌데 어디를 꺼져요? 못 알아들으니까 꺼지라 하지. 우리가 극과 극이 만나서 몇 달 살까 이랬는데 47년을 살았어요. 몇 번 도망가려고 그러고 몇 번 자살하려고 그러고 몇 번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못하게 하더라고. 그 세 가지 다 못한 것이 내가 믿음이 있고 인격이 좋아서 인내심이 있어서 아니야. 하나님이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나는 그 복을 지금 받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으로서는 나한테 자격이 없어. 애정도 연정도 감정도 없어. 나는 남편이 간 다음에 보고 싶은 거 1분도 없어서 미안하지만 저 위에서 기분 나빠해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전하러 온 세계를 다니는 것은 그 남편이 내 영적 선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앉아! 가! 꺼져! 야 군대 장교 출신이라 자기 마누라가 아니야. 옛날에 부려도 먹었던 쫄병 중에 하나야. 김일병, 박일병. 그래도 그것이 나에게는 영적 교훈이 됐고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맥마디 갖고 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뭐 아까 뭐라고 썼더만은 백석대학이지 백성도 아니고 그런 것도 다 소용도 없어. 하도 뭐 네 어디 나왔나. 일본 동경에 가면요 150년 된 교회에서 나를 집회를 오라 그래서 작정을 하고 약속을 다 잡아놨는데 미국 돌아가지고는 내가 성경 본문하고 뭐 그게 인포메이션을 다 이제 주느라고 일본으로 등기를 붙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도 편지 갔네 이거 받았더니 집회 안 하는데 왜 안 하냐 하니까는 알아보니까 목사가 아니라면요 그러더라고. 예, 나 목사 아닌데요. 왜 목사 한수를 안 받으셨어요? 그거는 제가 받을 자격도 안 되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여자가 목사 되는 걸 그리 원치도 않고 성경에는 보니까 선지자는 있어도 제사장은 없더라고 내가 그랬어. 그리고 내가 보는 여자 여기에 목사님들 계시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셔. 여자 목사님들 계시면 목사 잘해야 돼.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들 보고 하는 말이 목사 나부레기들이라고 하더라고. 너무 희한하게 논다 이거지.
나는 심령이 상했어요. 목사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고 봉사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상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상을 무슨 상을 받아 야단만 맞지. 행세하지 말자는 얘기지.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직분 갖고 행세하지 말자는 거고 교회 일 좀 했다고 자기 나타내려고 하지 말자는 거고 신문 많이 나가고 CTS 설교 많이 나간다고 그 유명한 거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전당 가기 좀 힘들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를 내 복음 전도자로 세울 때 딴 것까지 갈 것이며 어디든지 갈 것이며 물어보지 말 것이며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 교파가 어디냐 천국 가면 장로교 전당 침례교 전당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고쳐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당기는 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지. 그건 교인이지. 교인 숫자에 드는 교인. 주님의 교인을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찾으러 오잖아. 당신의 자녀. 성도. 거룩한 백성.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이 가슴으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요. 주님 이상 남편을 사랑해 본 일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자식들이 있어도 손주들이 뭐 누나는 안 아픈 것 같아도 다 소용없더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불신자에게 이 중이 될 한 자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고 생자로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이 가짜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어지는 믿음과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 목이 메고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 마음은 아버지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내 여섯 살 때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은 모르지만은요 우리 아버지가 오빠들 넷 낳고 나 하나 낳으니까 딸이라고 그도 내 술 먹으러 갈 때만 날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막걸리 드면요 당신 다 잡수고 나머지 조금 있는 건 내가 주면 내가 홀치라 홀치는 거 마시거든. 그러면 술이 취해가지고 새빨개 앉아서 이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주 두부 먹으면 날 한 숟갈 주고 그러면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술을 배웠잖아. 세 살, 네 살, 다섯 살 때. 그래가지고는 집안에서 제사가 일곱 번이야. 가난한 집안에. 그럼 제사 때만 되면 우리 어머니가 술을 다 뭐 독에다가 그럼 부글부글 술을 누르기 넣어서 밥을 끓으면요 얼마나 단내가 나는지 말도 못해 동동주라는 게 거기서 뜨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한 번은 날 보고 엄마 어디 갔다 올게 너 집에 있으라 응 엄마 간 다음에 그거 부글부글 끓는 소리에 보니까요 얼마나 동동주가 맛있던지 그냥 국자를 갖다 놓고 마냥 퍼먹었더니 그냥 나가 자빠져 엄마가 오니까 오줌 다 싸고 자빠졌더라는 거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술꾼이 됐겠어. 요새 관광 다니면서 차 안에서 흔들어대는 여자들 보면 내가 저 주인공인 텐데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어째 내가 오늘 여기 섰는고. 한 번은 가짜 중에 와서 눈을 감고 막 목탁을 치면서 염불을 하길래 가만히 들은 게 염불이 가짜더라고. 그래서 내가 스님 어느 절에서 나왔어요? 예? 어디서 왔대? 내가 들으니까는요 스님 염불이 그 틀려 먹었는데요. 이제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염불 들어봐요. 딱 다리 벌리고 목탁치는 흉내를 내면서요 일절 이절 삼절 하고 난 게 이 사람이 어디로 간지 간 데가 없더라고요. 중만 가짜가 아니야. 여러분 말씀의 주혜종 바로 만난 거 진실한 종 유명한 종 안 만나도 돼. 부흥강사 주혜종 안 만나도 돼. 설교 유창하게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안 만나도 돼. 그 부흥사 신학교가 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니까요 저게 헌금 많이 나올 때 부르는 찬송만 모션을 보내면서 막 이래 별걸 다 가르친다고 돼. 부흥사 신학교도 다 있어. 나 이 한국의 신학교 너무 많아 다 때려잡아야 돼. 아, 참 모순이 교회 안에서부터고 신학교 안에서고 신학생들 술 못 먹는 사람 별로 없어. 내가 서울 4대 신학에 들어가는 신학대학 강당에서 구국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때 박사 아니면 총회장 아니면 총장들
아주 교수들 그런 아주 높은 사람들 말이지 내가 제일 쫄리고 제일 무식하더라고. 무식한 게 사람 죽인다고요. 유식한 사람 때리자면 무식한 사람 쓰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 세워놓으면 거기서 거기니까 잘 몰라. 근데 이거는 뭐 대낮게나 떠들어대거든. 그랬더니 그 강대상 이외로 여자 강사도 처음 세웠지만 저렇게 앞뒤도 안 보고 어떻게 저렇게 직설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깜짝 놀란 거지. 처음부터 터진 거지. 그래서 내가 이래서 이 앞에 손을 대면서 여기도 주사파 아주 악질 빨개가 하나 앉았어 했더니 그 빨개가 얼마나 놀랬는지 깜짝 놀리더래. 그 사무총장이 보니까 그땐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나가더래. 기어나 그걸 기어나가는 거지. 왜 말 못해. 왜 죽을까 봐 겁내. 나는 무서운 게 없어요. 지금 다 죽어가서 이 정도지. 안 그러면 사람 잡지.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에 집회 갔는데 뭔 얘기를 하니까는 그때도 정치적인 한참 혼란할 때라 내가 뭔 발언 했더니요 누가 하나 뻘떡 일어나 청년이 하나 뻘떡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저를 걸어가길래 어딜 갔어? 그랬더니 얼마나 놀래. 그 이 사람들도 다 놀랬지만 그이도 놀래갖고요 돌아와서 앉아 아니면 내려간다 이랬더니요 기절을 하고 들어왔더라고. 왜 나가세요? 이래선 안 돼. 그런 거는 좋게 말하면 어딜 갔어? 나는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이 치사하고 이 무식하고 이 엉터리 내가 뭘 그렇게 오래 살겠다고? 아니요. 내가 작년에 저 목사님한테 전화할 때 그 침례교회 어디랬지? 메릴랜드 그죠? 거가 침례교회인데 그 목사님 금방 이성근 목사님 알더라고요. 그 침례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도 아주 뭐 희한한 일 다 있었어. 때려잡았어 아주. 그때 날 보고 말 들어 좋게 말할 때 안 들으면 죽어. 내가 죽어. 하나님이 그냥 안 둬. 때를 줬을 때, 기회를 갔을 때, 귀가 뚫렸을 때, 말씀 들어갔을 때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이번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집회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회개하면서 은혜 가운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어찌할꼬? 어찌할꼬 소리를 한 번쯤 해야지 집회 때. 어찌할꼬? 말씀 듣는 게 괴롭거든. 양심이 찔리거든.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 회개하여 첫째는 회개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한마디 길게도 안 했어요. 얼마나 뒤집어져서 3,000명이나 이상 회개라고 난리가 나고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회개하고 죄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 그들의 태도가 뭐야? 날마다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라. 날마다 쇠가 빠지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밥 해먹고 이거 아니야. 내가 목회를 몇 년 아들 목회 남편 목회 해봤지만요. 벌써 목사님 몰래 목사님 빼놓고 집집마다 수근수근해서 가서 밥 해먹는 거 벌써 일 만들려고 시작하는 거지. 얼마나 내가 많이 울었겠어요. 남편 목회하느라고 울고 아들 목회하느라고 울고 불쌍해서 못 보겠어. 젊다 젊은 것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새벽기도 나오려면 나오나 뭐 들어가려면 들어가나 혼자 앉아 이렇게 우는 거 보면요 피가 말라요. 기름이 잦아지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목회가. 쓸개 다 빼놓고 해야지. 오장육부 갖고는 목회 못해요. 3장 4번하고 쓸개는 저기 냉동실에 갖다 놓고 해야지. 전부 선생님인데 전부 가라사대인데 처음은 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다 그러는데 건드기는 고사하고. 오늘날까지 온 거 순탄한 길만 온 건 아니에요. 험한 길로 왔고 슬픈 일도 많이 보고 괴로운 일도 많이 보고 그러나 주님 생각하면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었고 지금도 어떤 죄도 용서 다 할 수 있고 내가 이 같은 천한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시내버스도 못 타고 걸어다녀서 우리 작은아버지 절에 갈 때는요 60리를 버스도 못 타고 버스 그때가 얼마나 쌌어요.
버스도 못 타 걸어갔어요. 60리를 부처 만나려고요. 지금 탔다면 비행기고 내리면 벤지 아니면 개드라기잖아요. 여기도 오늘 여기 애기방 달라 했더니 또 호텔 또 얻었대. 아따.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 다 받고 대접 다 받고 천당 가면 뭔 상급이 있겠어요? 상급 없어요. 주님한테 야단만 안 받고 아니 네 고생했다 이 말만 들어도 영광이지. 우리 다 착각하고 살지 말자고. 누구한테 칭찬할 때도 아이 천당 가면 상이 많겠어. 요거는 마귀 말이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첫째는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내가 그날 거기 엎드려서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성령 받는 날 내가 그렇게 죄인인 줄 몰랐거든. 오죽하면요 그래 놓고도 인간이 덜 돼서 남편하고 이렇게 사는데 하도 날 갖다 무시하고 그런 것 같아서 한 번은 내가 오늘은 말 한번 하고 살아야지 이래서 이거 봐요. 사람 우습게 보지 마라 말이요. 이 허벅나이라 말할 것 같은 말이야. 수천년에서 당신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이랬더니 아이고 누구는 수천이 아니고 연탄천이나 그러더라고. 해볼 재주가 없지 그런 남편 앞에. 그 처녀가 수처녀인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뭘 수처녀라고 하겠어요. 아주 웃기지도 않은 거 유치한 거지. 내가 십일조 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 하는 거지. 뭐 하나님 돈 띄워먹기 뭐 자랑이라고 십일조 하는 거 뭐 그거 대단하다고 한 거야. 십의 구조는 어떻게 쓰냐가 문제지. 십일조를 어떻게 내냐가 문제가 아니라 십의 구조 나머지는 어디다가 쓰고 앉았냐가 문제예요. 응? 피곤해서 교회 못 가? 손님이 와서 못 가? 이런 것들 다 예수제야 아니요. 교인이지. 교인은 알곡이 필요한 거고 진실하고 순전한 사람과 하나님 말씀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잖아. 교회 교육자의 말씀을 들어야지. 나이 많건 정권 문제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 명령이요. 말씀 들어. 나는 남편을 남편으로 생각하면 때려 죽이고 싶지만은 그리스도의 종이거든. 남편을 그리도같이 섬기라 했거든. 나는 그리도같이 섬겼어요. 근데 그 복을 받더라고. 우리 남편이 마지막 세상 뜰 때는 나보고 오더라고. 이래서 그 뭐요? 그랬더니 벌써 말이 잘 안 되니까는요 서판을 달라서 줬더니 당신이 최고래. 나 또 살다 그런 거 처음 봤네. 아주 내가 입신 들어갈 뻔해서 행복해가지고. 왜 최고냐 했더니 자기 같은 못된 놈을 이북에서 15살에 넘어와가지고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아는 나를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내 곁에 있어주고 병들어 이렇게 누웠는데 날 이렇게 돌봐줘서 고맙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는 거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러는 거죠. 당연한 일이지. 그걸 대접받을 얘기고 뭐 칭찬받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도 당신이 최고래. 밤낮 최고의 밤낮 이거지. 당연히 고마워 그래. 그래서 한국 부흥회 갔다 오니까요 아픈 걸 보고 안 갈라 그랬더니 하도 오라 해서 갔더니 갔다 오니까 비행기 후에 5시간 전에 남편 데려갔더라 하나님이. 내가 그랬거든. 이 남편 절대 나 없을 때 데려가지 말고 나 있을 때 데려가라고 내가 아내로서 마지막에 남편 임종을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5시간 전에 데려가서 얼마나 얄미워도 속상해. 남편도 속상하지만 하나님도요 그때는 약이 바짝 올라서 주여 내가 부탁했잖아요. 5시간 후에 와서 내가 먹지 않고 울 줄 알고 그렇게 그 미리 데려갔어요. 사람 볼 수도 없어. 그래서 얘 너무 약 올라서 막 울었어요. 통곡하라고 한 30분간요. 울다 생각하니까 뭐로 울어? 갔는데 좋은데. 또 울 일이 뭐 있어? 가는 사람은 가고 사는 사람은 사는 거지. 그러면 30분 딱 울다 끝쳤어요. 그러면 뭐요? 장례식 어떻게 해야지? 아들 사위 딸하고 며느리 모여가지고 한참 얘기했다가 뭐 한 가지 얘기가 웃은 얘기가 나오길래 내가 깔깔깔깔 웃었더니 우리 손주가 할머니가 맛이 갔어. 조금 전에 그렇게 울더니 아이 그렇게 저렇게 깔깔깔 운다고. 아무래도 할아버지 너무 생각해서 돌아온 것 같다고 그래.
내가 30분만 울어준 게 내가 최고의 남편에 대한 마지막 대접이요.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거가 그 남편 덕분인 줄 알고 최고의 선생님으로 여기고 존경하고, 그분 아니어서 오늘 나는 여기 없죠. 거꾸로 가고 삐뚤가고 삐딱하고 놀라고 꼴값 떨어졌으면은, 야, 오늘 나는 없어요. 얼마나 고마워. 영적 스승을 둬서 날 바른 길로 인도해 줘서 엄한 교육 선생님이랬지. 하나님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인생 전체가 그냥 소망이 예수님이.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 없어. 은혜 좀 받았다고 꼴값을 또 얼마나 떨었대. 그때마다 남편이 날 지적해 주는 거야. 잘난 척 하지 말래. 능력 있는 척 하지 말고. 여자가 말이야 붕에 좀 댕긴다고 뭐 다 된 줄 알아? 여자가 최소한 잘 날라면 말이야 중국 장계성 총통의 부인 송미령만큼은 나야 돼. 나 못 났다고. 못 나고 잘 나고 어디 있어요? 누구는 뭐 잘나서 나가요. 나는 시간이 없으면 미스코리아 안 나간 것뿐이야.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요. 내가 나고 싶으면 났어요. 만들고 싶으면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고 싶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날 만지신 대로 내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솜씨의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어떻게 얼굴이 생기느냐. 어느 학교를 정통으로 나왔냐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인간다운 모습이냐, 성도다운 모습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침례교회 신시나티라고 그러죠. 내가 발음이 좀 틀려도 웃지 마시오만은, 내 옆에 오하이오주 여기 뭐 켄터키주까지 집필 다 왔었어요. 20, 30년 전에 다. 그래 오늘 가다 보니까 동네 나디건 동네가 다 이렇게 스피링이 나오길래 내가 저기도 왔다고 하고 여기도 왔다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 같은 못된 종자를 인간 만들어가지고 댄서방 만나게 해서, 논산 훈련소는요 선생 훈련 가르치는 사람 몇 명 안 되지만 쫄병은 많잖아. 나는 대장 하나에 쫄병 하나로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받았는지. 또 나 이제 생각하는 게 복이에요. 쫄병 하나 대장 하나가 어디 있어요? 난 특별 케이스지요. 개인 교수지. 그래서 복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지난 3월 달에는요 로스앤젤레스 집회인데 비행기표 다 무료되고 그냥 취소했잖아요. 그 전주에 뉴욕 집회 갔다가 마치고 와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 집회가 아슬아슬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땀은 좀 짤짤 흘리지만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오늘 왔는데 나는 여러분이 그 찬송 부르는 게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게 앞에서 리드하는 분도 있지만은 나는 여기 앞에 너무 많이 나와서 막 이러는 거 별로 은혜 안 돼요. 주일날은 여러분은 그러시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많이 나와서 또 아주 오버액션 하는 것처럼 좀 그런 모습도 보이고 좀 위선 같은 거 좀 은혜가 안 된 거 있어요. 근데 그냥 피아노만 들리면 좋겠고 여기 기타 리더 한두 사람이면 되지, 있는 대로 다 와서 뭐 이러는 건 아주 그냥 힘들어요. 여러분이 그 찬송 부르는 게 가식도 없고 어? 뭐 특별한 거 없어. 다 따라서 그 올리는 찬송이 막 가슴이 뜨겁도록 너무 순수하고 좋더라고. 저는 부흥회를 수십 년 해도 박수 치자 막 이런 건 나는 해본 일이 없어요. 치고 싶으면 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그런 것도 강요하고 억지로 뭐 박수채 은혜 오는 것도 아니야. 방언한다고 천당 간다는 말로 일절도 없잖아. 네가 복음 내가 복음에도. 진동을 하면은 된 줄 알고 맥없이 떨면서 뛰었더니 내 속의 죄악은 떨지 않고 내 육체 겉사람 혼자 뛰네. 주 예수 여보 없어서 내 맘속에 혈기막이 권능으로 떨쳐주사 고쳐주 없어서. 방언을 하면은 된 줄 알고 앞뒤를 안 보고 해봤더니 입술은 방언이 충만하나 내 속에 교만은 가득하네. 죽지 못한 내 인간성
주의 영광 가리우니 주 예수여 내 교만을 부스러 주소서. 능력 행사한다고 꿈잘 꿨다고 꿈잘 꾼 사람 꿈 좀 교회에 와서 꿈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아요. 나는 전국으로 집회를 다니니까 한 번은 워싱턴하고 우리 LA하고는 3시간 걸렸어요. 옛날에 LA 살았는데 새벽 뭐 2시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아시겠어요? 그래. 아니 난생 처음 듣는 전화 음성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글쎄요 했더니 아 그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저게 집회하실 때 내가 식사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밥 대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은 돌솥밥을 너무 잘 먹었지만요. 난 돌솥밥 먹다가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오늘 입신 들어갈 뻔했어요. 아침 6시부터 집을 나와서 굶기도 했지만 야 참 맛있대. 그거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밥 한 번 대접했다고 강사 자기 왜 모르니 야 죽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밥 먹으러 댕기지 말자 이 생각했는데 그리 전화 깨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니 내가 지금요 어찌 전화하셨어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꾸셨는데 나는 꿈 해몽사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 꿈에 소를 봤거든요. 소가 뭐지요? 그러니까 소가 소지요.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 LA는 지금 새벽 2시인데 자기는 몇 시에 잠 5시인가 봐 꿈 깨서 바로 전화했어. 소가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해석을 해. 해석이 더 없어요. 소가 소지요. 새벽 여기 2시거든요. 지금 잠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소가 뭐냐 그러면 어떡해요? 스토리를 얘기해야지. 어디를 가 길을 가다가 소가 받았다든지 자빠졌다든지 뭔 얘기도 없이 소가 뭐냐 그러면 소가 소지요. 아, 꿈 얘기 조금만 해도 자기 이상한 꿈, 신령한 꿈 꾼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남들 앞에 자기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지 말자고. 또다시 은혜 받은 사람 많아. 주님이 그러시는데 주님이 그러신데 어디 집회를 갔더니 식사 대접한다고 갔더니 밥은 퍼져게 놓고는 그 주인이 그냥 얘기가 아유 강사님들 은혜 많이 받으셨지만요 나도 은혜 많이 받아 매일 주님 만나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죠. 그렇게 말고 진짜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니까 우리 예수님이 꼭 하루에 한 번씩 이 집이 합판 넉 장으로 되는데 저 세 번째 합판에 꼭 와서 계신데 주님 뭐 할 일이 없어도 그 집 세 번째 합판에 서 계신데 야, 속으로 욕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거기 서서 뭐라 그러시는데요.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길래 얼마나 이 사람이요 담배 찐이 진한지 여기하고 있고 찐이 아주 찐에 붙었어. 술 마신 건 보통이고 그러면서 교회 권사야. 그래서 권사 집사 이거 직분이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유 좋겠네요. 나는 그래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합판도 없지만 성도도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던 거? 허여멀겋게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 갖다 어떻게 허여멀겋게 생겼다 그래. 그래서 내가 아 그렇게 말고 의복은 뭐 어떻게 입으셨던가 했다. 의복은요 모시를 갖다 풀을 해서 너무너무 잘 돼 입으셨다고 이러길래 한국 하나님 만났구나. 야야 고만 속여라 그래서 내가 야야 고만 속여라 고만 속여라 아는 척 믿음 좋은 척 은혜 받은 척 계시 받은 척 계시 소리 응답 소리 너무 자주 하지 마라. 좀 받아도 혼자 새기고 좀 꿈을 꿔도 혼자 새김질 하면서 이거 누구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보여주는 꿈이야. 누가 죄를 지면 내가 지은 거라고 생각해야지 왜 그 사람 들먹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삐딱하게 잘못 살아왔고 너무 고쾌하고 살아왔고 너무 흥분하고 착각하고 살아왔어요.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지만 나도 그냥 착각하게 하는 게 하나가지 있어요. 원래 81살이지만요 나이 말하면 누가 붕에 부르지도 않아요. 이 교회는 목사님 덕분에 백으로 왔지. 저 어느 교회는 내가 75살 때 집회한다 할 때 나이 몇 살 75살이니까 뭐 송장 볼 일이 있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못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한 거는 내가 착해서 의로워서
믿음이 좋아서 헌금 많이 해서 금식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고쳐주시면서 우리를 주 앞에 더 가까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뭐 제한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 그랬지만 나도 양심 있지 그만해야지. 한 사람 나가는 거 보니까 끝이라 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려 그래요. 그래요. 지금 내일 새벽도 있고 내일 저녁도 있고 주일날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나도 힘드니까 그만하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능력 침례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이성곤 목사님은 우리 아들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고지 들을는 듣고 말렴 말고 근데 이게 목회하는 그 모든 자세나 태도가 너무 신실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실했어요. 정직하고 장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정도 조금만 하면 아주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 나는 그게 CTS인가 보면요 거기 나와서 설교하는 분들 성실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열이면 여덟 번 다 아주 쇼맨 같아요. 돈 많이 내야 거기는 갈 수 있잖아요. 돈 안 내면 그 방송국에 나가지도 못해요. 10명이거나 100명이거나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양띠를 생명같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건 어디서 들어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여서 내가 이번에 아플 때 그래서 주님 내가 죽기 전에 이성근 목사님 한번 보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근데 내가 혹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가다가 우리 식구들이 그래요. 가서 설교하다 쓰러지면 어쩌냐 그러네. 강단 꼭 붙잡고 할게. 내가 그랬지. 그런데 내가 기도 언제나 해요. 주여 여기서 죽지 말고 집에 가서 죽게 하소서. 지난번 뉴욕에서 8일간은 못 잤어요. 두 교회 집회라는데. 8일간은 못 잤는데도 정신력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새벽 낮 저녁을. 마지막 내가 나를 그 교회 사모님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거든요. 저 사모님 애매기지 말게 하시고 집에 가서 죽게 하소서 했던 집에 가지 이틀 만에 쓰러지지 않았어요. 내가 절대 여기서는 안 쓰러지 안 넘어져요. 집에 가서 죽지. 여러분 이번 기회에 왜 그 기라성 같은 강사들이 많고 그 설교 잘하는 사람 많은데 저렇게 멍청한 할머니를 우리 교회에서 왜 보내준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여러분에게 먼지 깨우쳐 주기 위해서 보내는 걸로 생각하시고 저를 보시면서 내가 딱 죽어보니까 실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잖아. 뭘 해야 할 일도 있잖아. 다 계획한 게 다 그 자리에서 올 수 다 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지. 그때 나의 무능력을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한 애가 찬송에 나오더라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내일 일은 몰라요. 한 시간 후에 일도 모르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이 시간이 아름답고 이 시간이 너무 귀한데 저 허성교사를 80이 넘은 노인들을 내가 그런 게 착각한 거 한 가지가 81세라 그러면은 모두 나를 우습게 보니까는 내가 뭐 거짓말도 아니지 뭐 거꾸로 돌이키면 18살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맞잖아요. 81세 돌려봐 18살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18세 소녀의 마음으로 살아요. 저는 늙었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뭐 아프다 힘들다 이런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사는 데까지 살면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후회 없이 살게 하자.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왔습니다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함의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했습니다. 이게 인색하지 않아. 하나님이 교회 하는 일이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 누구 개인적인 집으로 자꾸 가서 밥 해먹고 그러지 말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길 바라고. 그 다음에는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은 싸돌아 댕기지 말라 소리요. 나는 처녀 때부터 안방 늙은이 소리 들었어. 안방 늙은이 마시란가 어디에 싸돌아 댕기지 않았어요. 내가 별명이 책벌레예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듯이 여러분도 집에서 떡을 떼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저는 힘쓰지만 그 다음엔 집에서 떡을 떼며 말씀 보라 이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늘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순전해라. 야가 빠지지 마라.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고 떡을 떼는 거하고 음식 먹고 따로 적었어요. 떡을 떼는 거 하나님 말씀이 떡을 떼는 거고 음식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고 기쁘게 먹고 순전하게 먹으라 그러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라. 이 교회가 찬미가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아주 진실되게 불러서 난 좋더라고요. 선날부터 거기 은혜 받았어요. 그러듯이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성숙한 신앙인은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난 건 내일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타인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랬어요.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열매 맺는 사람, 자기를 꺾고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타인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랬어요. 오늘 능력 침례교 여러분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을 듣더라, 말씀을 받더라. 그 다음엔 그대로 실천하는 일에 옮겨서 교회 모이기를 힘쓰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시고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직장 이외에는요. 그 다음에는 떡은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보라는 거니까요.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타인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시간 되는 대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은혜의 성령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힘을 다해서 주여 한번 세 번 부르고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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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주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으로 기도하며 순전하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받으실 만하고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시기만 할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싶으며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하여서 심령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놀라운 주의 은혜가 주님 안에서 넘치도록 주여 축복의 역할을 요하기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분당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보지 않으며 친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졌길래 요하기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주의 권능을 아버지 더 덧입는 성령 충만한 이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터치해 주길 요하비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불같은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한 심령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터치와 역사 속에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길 요하비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하신 주 등교 성령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계속 통선을 기도하시고 간절히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러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통선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한번 통솔로 다 한번 기다릴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한번 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강사님이 20살 때 체험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밤에 체험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간절히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 마음을 쏟아놓으시고 주님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도